제 일장입니다. 제 일장은 Getting Comfortable 해서 뭔가 좀 우리 분위기, 환경, 코딩 환경에 친숙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VS 코드를 다루는 방법을 다 익힐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은 중급 3년차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급 3년차나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등급 2년차 수업은 다 공부를 하셨다고 상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과목들을 다 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일부는 봤을 것이라고 상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은 마찬가지로 엘릭스를 처음 접한다고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한 적은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은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은 있고 엘릭스는 처음. 엘릭서는 처음 접하는 학습자의 눈높이에서 수업을 진행해요. 자, 그리고 좀 빨리 진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중요한 것들만 딱딱딱딱 집어서 요 책에 있는 이 책에 있는 요 1장부터 해서 15장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AB까지 있네. 대략 여기까지 합치면은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책을 다 볼, 여기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볼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대략 에피소드를 대략 뭐 3, 40개 정도 넣을까 어쩔까 모르겠습니다. 나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하루 만에 다볼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제가 코드를 좀 구성을 해뒀으니까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 VS 코드입니다. 이전에 VS 코드를 다뤄본 적이 다 있다고 상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이렇게 환경 믹스 뉴 퍼스트 앱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앱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엘릭스 앱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엘릭스를 여러분 설치를 하셨죠? 당연히 설치를 안 하셨으면 혹시 지금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엘릭스 설치. 엘릭스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구글링 하시면 다 나와요. 설치하고 다음에 VS 코드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VS 코드의 익스텐션들이 몇 가지가 설치될 텐데 어떤 걸 설치할 것인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숙달되고 이 글은 숙달된 상황을 상정할게요. 자, 다시 코드로 들어와서 그래서 My First App에서 Mix New My First App 방금 명령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Mix New My First App 명령어를 주게 되면은 이런 파일들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다음에 CD First App에서 Mix Test 있죠? 여기 있는 용어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readme 파일이 뭘 하는 것인지, MD 확장자가 있잖아요. 이게 뭔지. 그리고 formatter exe 파일이 있는데 앞에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점이 찍혀 있는 것은 히든 파일이잖아요. 요두 개는 히든 파일입니다. 요 히든 파일이고, 그리고 exe 확장자가 있고, MD 확장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폴더죠. 폴더, 립 폴더,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고, 라이브러리 폴더에 firstapp.exe라고 하는 파일 하나 보이죠? 그죠? 얘는 확장자가 EX 확장자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디렉토리가 있고, 테스트 디렉토리 속에 테스트 헬프라고 하는 프로그램, 모듈이죠? 거기에 EXS 확장자가 있고, 그리고 first app 테스트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모듈이 파일이에요. 그리고 EXS 확장자가 있고, 그죠? 자, 요렇게 요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 프로그래밍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용어에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용어에 익숙. 그 용어에 지는 것인데, 용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영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 그렇죠? 영어가 혹시 여러분 공부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오픈 에식 캠퍼스의 초급 3년차에 보시면은 영어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영어의 구조 A죠. A가 있고, 그리고 초급 4년차의 영어의 구조 B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은 있고, 그리고 중등 1년 차에 영어의 구조 C가 있죠. C가 있고, 그리고 중등 2년 차에 영어의 구조 D가 있죠. D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중등 3, 4년 차에 영어의 구조 E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다섯 가지 영어의 구조 오픈에식 캠퍼스에 보시면은 영어의 구조 A부터 E까지 있는 거. 요거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건다안 됩니다. 다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여러분 하시려면 일단 영어를 아주 잘 하셔야 되고 영어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수학도 아주 잘하셔야 돼요. 예, 익숙해지는데 이 수학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학인데 한국식 수학이 아니라 영미식 수학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수학 수업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있잖아요. 영어 수업은 다 강의가 끝났습니다만은 수학은 강의는 끝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수학의 구조 이렇게 등등등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도 여기 있는 수학들 녹화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됩니다. 그죠? 중급 1년차도 있고 그리고 초급 과정에서도 이 수학 수업이 있죠. 숫자와 논리가 있고 초등 과정입니다. 그리고 등등 어쨌거나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초급 1년차의 숫자와 논리부터 해서 또 여기 숫자 논리가 있고 등등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죠. 프로그래밍에서 영어 익숙해지고 영미식 수학에 익숙해지고 그런 다음에 코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되면은 여러분 프로그래밍이 좀 힘들 거라고 봐요. 물론 이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코딩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힘듭니다. 자 어쨌거나 수업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좀 전에 만들었던 그 Mix New My Pulse Dev였나요? 그게 이겁니다. Pulse Dev 있고 다음에 Pulse Dev라고 하는 EX 붙어 있는 그렇죠? EX가 붙어 있는 파일 하나 있고 다음에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테스트 폴더의 디렉토리에 Pulse Dev 테스트 테스트 헬프 테스트 헬프라는 것이 XUnit Start라는 것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앱 테스트라는 것이 있고 Dev 모듈 그 다음에 Use라는 말이 있고 Doc 테스트 테스트 해서 이렇게 My First 앱에 Hello 그리고 Equal World 그죠? Format EXS 파일 이렇게 됐습니다. Input 있고 이게 이제 Format 환경인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우리 사업 볼 겁니다. Git Ignore 마찬가지 Git Ignore가 어떤 파일인지는 Git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Git에 대한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Git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Git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Git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VS Code 제대로 다루셔야 됩니다. 다루시고 그리고 중급 2년차 이전에 중급 2년차 이전 과목들 가운데 최소한 일부를 학습하셔야 돼요. 근데 최소한 일부인데 그 중에서도 주요하게 학습해야 될 부분들 보시면은 초급 3년차, 4년차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있나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있고 그리고 HTML 수업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은 하셔야 돼요. 초등 과정입니다. 초등 과정이고 다음에 초급 4년차에서도 수업들이 있는데 특히 해피런 하스켈에서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공부하는 하스켈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초급 4년차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별로 쓰진 않습니다. 쓰진 않는데 그래도 자바스크립트 초급 과정 중급 1, 2년차에 있으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TML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CSS 간단한 거니까 좀 보시면 돼요. 보시고 그다음에 하스켈 기초 왜 하스켈을 해야 되냐니까 우리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가 다른 언어들 언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언어의 종류 랭귀지죠. 랭귀지 클래스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투 카테고리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니까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가 다 OOP입니다. 그런데 OOP가 아닌 언어들이 있어요.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 그게 하스켈 대표예요. 하스켈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엘릭스라고 하는 것도 이 FP들 합니다. 그죠? 그래서 펑셔널이 무엇인지 공부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걸 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수업하기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물론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프로그래밍 경험이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이번 수업은 따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해서 다시 또 들어와서 이 용어들을 몇 가지를 정리할게요. 립돼 있는 거는 폴드이고 테스트는 테스트 폴드이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드미 MD라는 그죠? 이건 이제
버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설명이죠. 설명문. 그러니까 서론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서론을 적은 것이고 MixExcess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환경이에요. 이 환경,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해 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 프로그램은 이름이 무엇이고 버전은 0.1.0이고 엘릭스는 1.9로 쓸 것이고 보시면 여기에 이런 표시가 있죠. 이 표시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런 표시가 있고 다음에 Start Permanent라고 하는 이 키가 있고 다음에 이런 뭐가 있죠. Mix Environment, Production 이런 글자가 있고 글자 앞에 콜론이 찍혀 있잖아요. 이 콜론이 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도 좀 알아야겠죠. 앱 있고 다음에 First App 콤마가 있고 구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블랙캣이 있죠. 블랙캣이 있고 그리고 Dep 다음에 Project Do 이렇게 있고 다음에 End라는 것이 하나 있죠. 그죠? Dep End가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Dep Module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다음에 Do라는 게 있어요. 이거죠? 또 얘는 뭔지 First Dep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정한 게 First Dep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온 겁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Mix New First Dep 이거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 만든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First Dep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First App 되어 있고 그다음에 Mix Project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문자 역할과 대문자 역할이 무엇인지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Dep Application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tra Application에서 Log라는 말이 있고 다음에 def인데 이번에는 p가 붙어 있어요. p. 예, p 있고 다음에 do and 있고. 전체적으로 do와 and. 그죠? def 모듈 이 여기 do에 걸리는 and가 맨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and입니다. 그죠? 이 and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def and def and def and가 있고 위에 또 use mix project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뭘 하는 건지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죠. 뭔가 처음 보시면 분들은 되게 뭔가 좀 생소하죠. 이게 뭘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뭘까 싶으실 텐데 그것들을 우리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익혀 나갈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하나씩 하나씩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 것은 EXS라고 돼 있고 확장자가 그죠? 그리고 얘는 또 EX로 돼 있습니다. EX로 돼 있는데 내용은 비슷해 보시면은 Dep Module 마찬가지죠. Dep Module Do 있고 End 있고 그 속에 Dep 있고 Do 있고 End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뭔가가 하나 있죠. 하나 있고 여기에 Hello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글자가 지금 좀 상당히 희미한데 여러분들 열어서 화면상으로는 되게 희미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First Dep에서 그러니까 엘릭스 설치한 다음에 설치하고 나서 Mix New First Dep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하고 제가 본 것처럼 똑같은 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뭘 하라고 나와 있죠? First Dep으로 바꾼 다음에 Mix Test를 해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CD First Dep에서 Mix Test 하시면 뭔가 뱅글뱅글 돌아가요. 네, 그래서 뭐 피니시더 0.05 세컨드 있고 원 닥 테스트 원 테스트 제로 페일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지금 우리가 차차 하나씩 볼 겁니다. 방금 테스트란 겁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지만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코드입니다만은 이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한 거예요. 누가 테스트했냐 하니까 여기 테스트에 있는 얘가 실행을 한 겁니다. 믹스 테스트라고 하게 되면은 이 테스트 디렉토리에 있는 에서 그 이 이게 뭐라 그러죠? low dash 라고 하나요? low dash test.exs 파일을 다 실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low dash test.exs 파일은 요 first app 테스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죠? 얘를 실행해서 dog test first app 얘를 실행을 하고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하고 얘도 성공했고 얘도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테스트 결과가 근데 테스트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할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나갈게요. 방금 우리가 mix 다음에 new에서 first app 요걸 줬잖아요. 이렇게 명령을 줬죠. 어디서 했느냐니까
이렇게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믹스라고 하는 명령어는 엘릭스를 설치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이고, 뉴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는 의미이고, 다음에 퍼스트앱은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얘 명령어가 새로운 앱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앱을 만드는 것을 스캐폴드라고 표현합니다. 스캐폴드. 스캐폴드. 이렇게 한 가지 방식일 뿐이고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어요. 한 10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0가지 방식으로서 각기 다른 형태의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캐폴드라는 용어. 이것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EX라는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EXS로 끝나는 파일이 있어요. 근데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엘릭스는 컴파일 언어, 컴파일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에서 하드디스크에 컴파일된 바이너리 코드를 저장한 다음에 불러서 쓰는 것이 엘릭스예요. 그래서 이 EX로 되어 있는 파일들은 컴파일되는 파일들은 is for compile 이고 다음에 EXLS로 되어 있는 것은 얘는 아니에요. 얘는 자바스크립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이에요. for dynamic 그래서 얘도 물론 컴파일은 됩니다만은 컴파일된 것이 하드디스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 저장되죠. 그리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VS 코드를 끝내면은 메모리에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휘발성이죠. 그죠? And temporality. Like JavaScript. 그죠? 이럴 때 쓰라고 JavaScript를 공부를 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이 파일 만들어지는 디렉토리는 두 가지입니다. 립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 빌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빌드가 우리가 지금 컴파일된 파일들이 들어가는 곳이 여기에요.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갈지 나중에 이 빌드 부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 def 모듈. 그죠? def 모듈은 define 모듈의 약자입니다. 그죠? define 모듈에서 하나의 모듈, 이 전체가 하나의 모듈이란 말이에요. 그 모듈 속에 들어있는 얘가 펑션입니다. 그죠? 모듈을 만들 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펑션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def 모듈, def 모듈, 있고, do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and. 그죠? 이 사이드라는 것,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니까, def, do, and 방식의 펑션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요런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까요? 이게 기본적인 구성. 그죠?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이 모듈이고 모듈 안쪽에 있는 것이 펑션이고 여기에는 모듈 이름이 들어가겠죠. 모듈 이름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듈 네임. 그죠? 다음에 여기는 펑션 이름이 들어가게 되겠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펑션도 이렇게 펑션 이름은 소문자 그리고 모듈 이름은 대문자 이렇게 카멜 케이스라고 표현해요. 카멜 케이스. 그렇죠? 이 이름은 카멜 케이스 방식으로 진행한다. 카멜 케이스 방식. 왜 낙타라고 부르는지 알만하죠? 여기 딱 튀어나와 있는 게 낙타 등 같잖아요. 그죠? 대문자로 딱 튀어나와 있는 것이 낙타 등 같다 그래서 카멜 케이스라고 표현해요. 모듈 있고 그 속에 펑션이 있고 그죠? 하나의 모듈 속에 여러 개의 펑션 펑션이 죄송합니다. 하나의 모듈 속에는 펑션이 둘 이상, 셋 이상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양한 펑션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요 뒤에 p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p는 private의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private 펑션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private 펑션은 이 모듈 내에 있는 다른 펑션들이 불러서 쓸 수 있는 펑션입니다. 그리고 얘 이 펑션은 뭐예요? 얘는 외부에서 불러서 쓸 수가 있는 펑션이죠. 그죠? 그래서 모듈 밖에서 불러서 쓸 수 있는 펑션은 def and가 되고 그리고 모듈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def p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기본적인 용어들. 이 용어들을 잘 익혀 나가셔야 돼요. 좀 천천히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앞들 천천히 하고 있는지 빨리 하고 있는지. 자, 그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모듈 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닥이 있어요. 요 두 가지가 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요 얘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니까 나중에 또 공부를 할게요. 일단 요 부분은 우리가 빼놓고 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요 부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모듈 있고 end 있고 그 속에 def 있고 end 있고 이 펑션이 있고 그죠? 이 펑션들은
외부에서 모듈 밖에서 불러서 쓸 수 있는 펑션이고 모듈 내에서만 쓸 수 있는 펑션은 def p 되겠죠? p에서 이거는 뭐 private git append 해서 뭐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return 하는 것을 해서 my private 펑션. 그런 다음에 얘를 불러 쓸 수 있는 거, private 펀을 불러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펑션 내에서만 이렇게 불러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얘는 헬로는 외부에서 불러 쓸 수 있지만 얘는 다른 펑션, 이 같은 모듈에 있는 다른 펑션에서만 얘를 불러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죠?